3, 2, 1 Party stop!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너입니다. 와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얼른 말말말 코너 잠깐 갔다가 이 아이템을 다 같이 보도록 하죠. 렛츠고! 말말말 신청이요. 저도 코너님 영상 보고 유튜브 너프전쟁 찍으려고 하는데 저 코너님 영상에 나오는 방탄복 어디서 샀어요? 그리고 얼마에 샀어요? 이 방탄 조끼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플을 깔면 거기에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제가 제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 댓글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도 남겨둘게요. 코너님은 언제부터 영상 올렸어요? 아, 저는 영상을 올린 지 이제 3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제대로 유튜브를 이제 7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아마 하루에 한 개씩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너님, 혹시 너프가 엘리트 시리즈는 다 총알이 똑같나요? 제가 엘리트 시리즈 사고 총알도 사게요. 네, 엘리트 시리즈는 뭐 총알이 다 호환이 됩니다. 엘리트 시리즈뿐만 아니라 메가다트를 쓰지 않는 총들은 다 이 너프 총알이 다 동일합니다. 색만 다르고요. 그래서 어떤 총알을 사용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바로 그토록 기다린 이 아이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템은 바로 너프 나이트로 듀얼 프리 데몰리션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현재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된 제품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상태고 가격은 요렇게 이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8월쯤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기존의 너프건들은 원래 너프 다트를 발사했잖아요. 이 너프 나이트로 제품은 자동차를 발사를 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가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자동차가 폼토이입니다. 한마디로 이 너프 다트 같은 재질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얼른 빨리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먼저 구성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먼저 이 너프 나이트로 듀얼 퓨리 장애물 코스, 너프 나이트로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죠. 고무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프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작동 방식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 방식은 우선 얘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당겨서 이제 쏘는 건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총알이 걸릴 일도 없고요. 그리고 듀얼 퓨리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손을 딱 잡고 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서로 대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빵빵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거 오! 뭔가 멋있어. 네 여러분, 총의 설명은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신세계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아 정말 요게 바로 너프 나이트로의 총알입니다. 자동차죠, 자동차.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요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고무 같은 느낌인데 되게 말랑말랑해서 다칠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보세요, 진짜 굴러가요. 자동차가 되게 다양해요. 요 색도 있고요, 요 색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거 자동차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오, 이건 약간 군에서 나온 자동차처럼 생겼습니다. 되게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고, 이제 장애물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 점프대. 여러분, 이게 점프대입니다. 요게 이제 쓰러트리는 드럼통 같이 생긴 그런 건데, 4개나 들어있습니다. 주황색 4개, 그리고 요, 이 반지에, 이 반지들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꽂으면 약간 불구덩이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쑥 이렇게 가서 점프대를 또 타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점프대로 그래서 불구덩이 지나서 요런 상자들을 와당탕탕 다 무너뜨리는 그런 거군요. 어, 재밌겠습니다. 쭉 여기 손잡이 부분에 보시면 요게 누르는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눌러져 있어야 발사가 됩니다. 아... 자 그러면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3, 2, 1 발사!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날아가는 쾌감이 와.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묘기를 해보도록 하죠. 렛츠고. 네 여러분 장애물 넘어서 과연 저 드럼통을 얼마나 몇 개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장전 투입 발사 준비 발사. 여러분 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완료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3 2 1 발사. 여러분 너무 어렵네요. 아 점프도 너무 어렵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불구덩이를 한번 뛰어들어 보도록 하죠. 불구덩이 점프대를 이용해서 저 장애물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장전 완료 발사 준비 완료 레디 액션. 오 예. 오 예. 무난하게 점프해서 드럼통 맞추기 성공. 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있는 저 주황색 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발사 준비하시고 3 2 1 발사. 어허! 아 재밌네요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에 양손으로 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연속 두 개를 쏴가지고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도전. 선수들 입장 완료. 선수 준비. 뿅뿅. 선수 준비 완료 3 2 1 발사. 짱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너프 나이트로 듀얼 퓨리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다음에는 과연 어떤 나이트로를 제가 가지고 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이 듀얼 퓨리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